갑진 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 지자체들은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단체장과 함께 새해 설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김찬진 동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갑진년 새해 민선 8기가 엊그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좀 훌쩍 넘었습니다. 예. 올 7월이면 이제 반환점을 좀 돌게 되는데요. 간단한 설해와 소해와 또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동구청장이 된 지도 이제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간 우리 주민 여러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경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들을 담아서 정책으로 많이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중반전으로 민선 8기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동구를 보여드려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래 저는 이제 기천정신에 입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구가 신도심 개발로 이제는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예. 이 동구를 좀 활력 넘치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또 밝히셨어요. 예. 올해 좀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동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3대 비전을 제가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문화 비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육 경비 지원을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 환경 개선과 공교육 활성화를 이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MOU도 지금 맺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던 여자 중학교 신설도 이제 금성지구에 초등학교하고 여자 중학교 통합학교로 어느 정도 가시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화도진 축제도 인천을 대표하는 군영 축제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좀 문화적인 면을 좀 다양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화수부두 축제나 배달의 축제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저희가 이제 안전복지에 관한 비전입니다. 네. 우리 동구 곳곳에 CCTV를 확실하게 좀 설치를 해서 안전한 동구를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어르신 복지도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도 받았습니다만은 구강의료복지도 좀 더 확충을 하고 네. 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복지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꿈드림센터 내에 어린영어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리고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금 만들 예정인데요. 네. 아무튼 복지를 좀 더 최대한 늘릴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또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비전입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번에 이제 현대시장이 올 1월이면 이제 완전히 복구가 되는데 또 시장 상인분들이나 또 우리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도시개발 분야는 우리 화수부두 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한 것을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동인천 북광장에 있는 송현 자유시장에 대한 개발도 재무포레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네. 가시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동구가 학교가 타지역으로 좀 유출되고 또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예, 있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이제 중점 사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지역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이 교육 정책들이 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동구만의 교육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네. 올해부터는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한 해당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학생 한 명당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도록 창녕 초등학교하고도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전통 예절 교육에 입각한 본인들이 원하는 악기를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운동, 스포츠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운동 경기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한 명당 악기 하나, 운동 하나는 좀 다룰 수 있는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만 우리 네. 주민들의 삶이 또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좀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네. 어떤 해법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일자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부분은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먼저 이제 들을 수 있겠는데요. 네.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에서도 이제 일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는 저희가 우리 10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 대비당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일자리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더욱더 확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동사랑 상품권을 지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지금 발행을 많이 해서 우리 어르신들 품위집이나 이런 데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더 확충을 해서 동사랑 상품권도 많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좀 들여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동구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계십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기업당 한 2천만 원 정도 좀 지원을 해드려서 시설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해외 판로가 지금 많이 막혀 있어서 해외 판로도 좀 코트라와 좀 이렇게 연계를 좀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시장 개척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를 이제 동구의 발전과 또 도시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 새해를 맞는 민선 8기 동구의 당찬 포부인데요. 이 동구가 인천의 중심이었던 옛 명성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